오늘 아침부터 이곳에 계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거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 이 자리에서 기뻐서 주님께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영광을 계속 받으시고 또 더 강한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소원으로 이 자리에 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에스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더 영적으로 더 깊은 곳을 우리가 또 이제 같이 찾고 또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겠지, 천국을 가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정말 눈앞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성경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지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전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님을 이끌고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의 성령과 같이 연결돼서 그래서 끌림 받아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 의가 내 자랑이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 충만한 자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세요.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충만을.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비교 두 개가 되시죠. 다섯 처녀. 차이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 충만해요. 다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그 소리 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엑스트라 오일이 없으면은 그럼 뒤에 레프트 비하인드 되는 거예요. Simple, so simple.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그 길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은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 관계가 쫙 연결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우리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잘못하면은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탄이 싹 미혹하면 그대로 떠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의 분별함을 또 가르쳤다는 거죠. Discerning the Spirit. 그 discerning이 없으면은 마지막 때 막 넘어가요. 막 넘어가. 특별히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엉뚱땅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신부들의 그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 특징이 성숙함이고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예, 오늘 거기에 대한 더 깊은 것을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전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이것도 저 매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3월에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만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에스더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간증은 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3월에는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같이 왔었는데 올해는 좀 많은 식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잠시 예수사랑 성교회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신 목사님들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면 좀 나아지시고 함께 이렇게 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LA 예수사랑교회에 계시는 김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일어서시든지 나오시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반동 예수사랑 성교회, 예수사랑 교회 한요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선양인도와 세집대 예배 설교를 담당해줬던 황인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원경수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으로서 성교회 성직기로서 사역을 담당한 것인 장김 집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숫자는 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그쵸? 이 많은 성교회 식구들이 또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또 그의 가족들, 여기서 보면요 반 이상이 우리 예수사랑 성교회 식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바라봤다면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 목적,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였어요. 기도 가운데 신부 교회로 가라! 딱 그거 한마디 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 성령께서 내게 하신 대로 충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니요! 싫어요! 교회가 작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이 주님 말씀하시는 걸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니 네, 주님 그곳에 한 명이 계실지라도 세 명이 계실지라도 열 명의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실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면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새 일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식구들이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까 3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보이는 영역은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네트워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영적인 전투의 선두주자로 나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들이 싸우니까 영적 전쟁을 신부들이 하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미 군대 대장으로 나와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속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 신부들이 이제는 새 일을 나타낼 터인데 문제는 중보기도를 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 3시에 여러분 나는 말씀이 뭡니까? 중보 기도자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라. 용사라.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이런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콜링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마치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서 만약 그 사람이 신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직장을 다닙니까? 세상 문화가 그들을 엄습합니까? 회사에서 회식자리에 나갔을 때 그에게 술 먹어. 담배 펴. 한잔해. 그럴 때 구별된 사람이라면 나시린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의 계약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께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구별된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움츠려들고 숨어있고 골방에 들어가는 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 세상의 문화에 재물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떳떳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화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네트워크 가운데 이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신부들이여 그 삶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불법 앞에서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겠음이라고 당당히 고백한다면 당신은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과 화합하고 구별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기 시작할 때 당연히 죄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있는데 죄가 죄인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술 취하지 않기 위해요. 몸부림칠 때 그게 죄인 걸 알고 우리가 죄에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별되지 않은 채로 그게 죄가 죄인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먼저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구별되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구별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그 세상의 부류에서 나와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저 부류 속에 보이는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안에 투영돼서 아, 이 죄가 죄였구나. 이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구별되면서 바라보는 죄. 죄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저 죄를 지었나이다.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며 구별된 시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야, 저것이 죄였다는 걸 알지 못했느냐? 너는 주 죄 가운데 끊어낼 수 있느냐?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지켜내고 있습니까? 수로갈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알 겁니다. 이제부터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 구별되니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끊기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부의 기본 조건이고 이 신부가 이제 준비된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요.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 네트워크상의 중보기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감당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 이 세상의 시름은 펄발르기 시름이 아니에요.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움. 하늘의 전쟁. 마지막 때 하늘의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분을 깨어나가는 거예요. 예, 일어나! 깨어라! 이제 하늘의 전쟁이 임박했을때 너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깨어라! 깨어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제 마지막 전쟁, 영적인 전쟁이 패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울한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이 계속 자고 있다면 어찌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이 곳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신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신부라면 이제 신부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그냥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주님 어떡해요, 이것이 아니라 용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길어요. 그런데 길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다 녹아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력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부로서 준비되셨습니까? 영적인 용사가 되기 위하여 영적의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이 수십 년을 그곳에 헌신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신부들 거룩하게 두어서 그냥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와서 오늘 아까 박마이클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놀랐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방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가운데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 이 마지막 전쟁,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확증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 또 여러 네트워크 가운데 연결된 신부들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패전병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맞닥뜨리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다. 그러다가 너무나 큰 공격을 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오히려 그 기도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이 파탄이 나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아,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쫙 느껴져요. 그래서 박말표 목사님 쫙 기도할 때 주변에 많은 중보의 부대가 있는데 끝에 있는 부분들 싹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권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일이 이 신부계를 통한 네트워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많이 알게. 아십니까? 내가 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맞은 끝에 있는 대열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 까딱까딱. 아멘!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현상이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자리에서 방언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나오는지 알아야 싸우지요. 적을 알아야 그 삶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적을 알아야 적이 어떻게 공격을 들어오는지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 공격에 맞춰서 대항을 하고 방패를 가지고 휘두르고 무기를 가지고 휘두를 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냥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이예요. 데리고 왔는데 막 발작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각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셨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길에 이제 아버지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제자들한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막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그 증상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 내용이 전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 한마디에 떠나가! 했을 때 그 아이 속에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신이 죽은 듯하고 일어났더니 정상이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귀신이 들려 그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더라.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 영으로 빠져나가서 공중에 있는 어둠의 영만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요 깊은 영역에 있는 중보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기초적인 중보자는 그냥 기도자는요 이 안에서 내 안에 싸움부터 하는 거, 내 안에 내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 이것을 대항해 싸우고 내가 그렇게 싸우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견고한 진, 영으로 빠져나가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으로 빠져나가서 중국에 있는 견고한 진을 쳐부수고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를 쳐부수고 이런 영역이에요. 근데 알지는 못하고 준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중국에 저 영으로 빠져나가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어둠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떠돌아다니는 영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영이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귀신이 여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던다. 분명한 것은 1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니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예예요. 이거는 한 예. 이 아이는 어떻게 악한 영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거꾸라지는 거예요. 딱 잡으면 아이가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뒤집어지니까 딱 잡으면 막 거꾸라지면서 거품을 확 하면서 어쩔 때 눈이 휙 돌아갑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학적 용어로는 간질 같은 증상이에요. 근데 간질이 다 귀신에 들린 현상에 나타난 증거는 아니지만 내 몸의 역사에서 내 질병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혈루병으로 꼬르보지른 사람 성경에 뭐라 하면 귀신이 들려 18년 동안 혈루병이 걸렸다. 여러분 귀신이 저 공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픕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입니까? 내 질병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영적인 문제다.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회개라. 이런 음성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어둠, 악한 영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니 간질이라는 질병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죄로 기인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병입니까? 라고 묻고 그에 대한 처방정을 받는 게 중보 기도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자에서 중보 기도자로 성장을 한다면 주님 마음을 받고 그 사람의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중보기도자의 얼마나 권세가 큰지. 두 번째, 귀신이 들렸을 때 이 아이가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일까요?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귀신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영안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보여주신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영적인 존재가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기도할 때 영적인 부분에 묶여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기도하고 중보할 때 뱀, 뭐 마귀, 형태를 바꾸면서 그 사람을 꽉 쥐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제가 레이디 가가를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강력한 용이 뺑뺑 돌리고 있으면서 혀에서 뱀의 권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용이 강력한 음란, 동성애 이것을 막 쏟아부으니까 그 사람의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의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형상으로 또 이 아이가 나타나는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또 귀신이 와서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라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형상을 바꿔가면서 기도 가운데 영 안으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악한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 속에 아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죽이려고 불 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물 속에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3명 자살을 하고 나서요. 자살 충동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날이면 날마다 죽어야겠다. 제가 불과 3년, 7년 사이 3명 자살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는요. 계속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빨래줄을 보면 아, 저 빨래줄에 목말 닿으면 쉽게 죽을 텐데 지나가는 나무에 나무 가지가 그늘어지면 저기서 뚝 떨어지면 쉬울 텐데 날이면 날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가게 저주 흐르는 저주가 자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면 난 그렇게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내 속에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이 나를 죽이고자 불속에도 불속에 뛰어들면서 자살 충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아우 죽고 싶어. 아우 뭐 짜증나. 나 자살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순간순간 아우 죽고 싶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를 볼 때 나 저기 뛰어들고 싶어. 충동이 있습니까? 낭떠러지 같을 때 갔을 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것도 돈도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만장 있을 때 어느 순간 뚝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 안에 올라옵니까? 이게 말씀이 뭐냐면 귀신이 저를 붙들고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충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없다.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다 그런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 아직도 내 안에 나를 죽이고자 달려는 어둠이 내 안에 상존해 있구나. 여기서부터 청소를 해야 돼요. 내가 중보자로 서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야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건들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그렇듯 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가 들어오면 나를 죽이고자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자살 충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증상을 유발시켰는지 아이를 사례를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분명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먹은 귀신아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그 어둠의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아이가 귀먹고 말을 못하도록 그 어둠이 그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어둠이 여러분 죄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잠식하면 이렇게 고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어떤 때 이렇게 길을 가다도 확 쓰러지고 순간순간마다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막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고 또
먹고 말못하고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처럼 어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영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먼저 싸워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를 성장한 이후에 싸워야 될 싸움이고 내 안에 어둠이 있는지 주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자살의 충동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그래 문득문득 지나가는 차를 보고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있고 그렇죠? 내 몸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신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사로 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콜링하십니다. 그러나 네 안을 들여다보라. 네 안에 어둠이 있는지 주님께 조명해달라 해라.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조명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순간은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순결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없다. 죄 없는 자가 쳐라. 아무도 가늠한 여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이런 사역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싸웠는지 몰라요. 자살의 영과 싸우면서 계속 기도로 끌어나갔어요. 자살 중독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요. 우리 안에 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들어와요. 자살의 충동. 죽고 싶다. 이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몇 번 하게 되면 그 죄 틈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처소를 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아 죽고 싶다 이랬다고 자살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화냈다고 분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차례 생각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가서 그게 기질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속에 귀신의 처소가 들어가서 이 아이의 증상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질을 내려놓으라. 분노의 기질을 내려놓으라. 짜증의 기질을 내려놓으라. 너의 불법의 기질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불법과 짜증과 분노 사이의 역사는 어둠의 연을 뽑아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뽑아낼 때 내 마음의 청소를 하고 정화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 이 아이 속에 역사하는 영 혹 내 안에서도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내 감정을 내 행동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조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부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면 이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싸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알지만 내 삶 속에 녹아들지 않는 게 문제예요. 알아요. 대적하는 방법도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대적하는 방법 아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대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어둠이 말하는 줄 압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왜 이래? 이해하십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대적하니? 그러면 스게나 일곱 아들처럼 덮어씌워서 더 흉측한 몰골을 만든다는 거예요. 싸워야 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피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면요. 죄성에 뒤집어져서 지옥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땅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땅이 참 씨름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씨름에서 이기면 영생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못 쫓아냈다고. 근데 왜 못 쫓아냈는지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과 치유 능력을 다 보았던 제자들이 못 쫓아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못 쫓아낸 이유를 성경에 쫙 이렇게 놓고 계세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지척에서 보았지만 귀신이 영향없게 떠나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제자들은 분명한 것은 성경상의 결론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가 발작을 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명령했을 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첫 번째로 쫓아내지 못한 이유로 딱 이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변론이 뭡니까? 변명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냈으면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변론하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됐어. 마치 아담의 모습.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래서 내가 먹은 거야.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면서 내 주장을 가면서 변명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간 이간질하고 시기질투하고 제자들에게도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했습니다. 주여 내가 천국에서 오른편 왼편 잘 싸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변론 변명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의 말들이 계속 쏟아진다면 그 입술의 혀의 권세를 잃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똑같아. 너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이제 쓴말을 제하세요. 변명안을 제하세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따위밖에 못해! 라고 책망하는 남편 앞에 그냥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승화시키세요. 그 앞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러니까 그렇지 대꾸하고 변명하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결국 내 입에 저주만 붙어요. 그 입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갑니까? 제자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네가 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라고 변론하니까 그 입에 혀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습이 어떤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 지금 담겨지는 말들이 어떠한 말들인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야지만이 분노가 풀리는 그런 성향인지 그 입에 권세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 입에 권세 없고 그 입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할지라도 떠나가지 않아요. 계속 더 눌려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눌려요.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 너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너 괴롭혀야 되겠다 복수한다는 거예요. 스캐나 이것들처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쓴말을 제하셔야 돼요. 영적 용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고 싶다면 하면 두 번째 귀신이 못 쫓은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를 합니다. 믿음으로 어둠의 영을 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으로 충만할 때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려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 아니에요. 내 영 속에 눈이 있어서 그 영안 성령을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없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해?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난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의 입술에 권세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귀신이 굴복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그 입으로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신에게 굴복하는 명령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어떡하지 안 될 거야. 100%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자 귀신도 우롱하고 조롱해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할 때 그 현장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꽤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권사였어요. 근데 그 이 축사 현장에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누가 권세가 있는지, 누가 입술에 권세가 있는지, 누가 쓴말 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입으로만 쥐어줘야 하는지, 쥐어줘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건지 귀신은 영의 눈을 정확히 알아요. 그 권사님이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늘 보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귀신은 귀신과 잘 알아요. 축사하는 과정에 그 입술을 잡고 귀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귀신에게 걸어서 광인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군대 귀신입니다 딱 말했어요. 사람이 말했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그 입술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회당에 만난 귀신 예수님께 거룩한 자여 내 때가 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이 그 사람의 입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귀신 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안 나가. 아까 우리 한국사람 얘기했지만 나 안 나가.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네 잠잠할 줄 안다. 이걸 딱 다물어요. 권세가 있는 점이 바로 보여요. 축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나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세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입을 잠잠하는 거예요. 입을 열라. 그러니까 여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느냐? 우리 예수님 축사하듯이 보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돌아갔냐? 아버지가 나를 때리다가 분노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분노에 들어갔습니다. 얘기를 다 하는 거 추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 권사님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탁 눈을 찢더니 탁 침을 뱉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침을 뱉으면 너나 잘해. 내가 너한테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 제 눈을 똑똑 봤어요. 내가 나가서 너한테 들어갈 거야. 너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냐?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경건의 흉내만 내니까 그분이 미용실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의 흉내만 낸 거예요. 앉아서 미용실 하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성도들의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앉아서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그래서 그 어둠, 그 권사님이 싹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막 사색이 돼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신부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하는데 딱 어둠과 대면했을 때 야 너나 잘해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이런 우롱을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쓴말 있고 분노 원망 불편 짜증 이간질 아직도 변론하고 있다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하세요. 선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22절 23절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인내, 온유, 절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맺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쟁 같은 엄마 시기 질투 아직도 음란 중독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악한 영들은 너나 잘해 내가 너를 죽여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죽이는 영 성령은 살리는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죽이는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권세로 이제 다른 이들을 중보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책망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너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조롱을 엄청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그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경건의 흉내만 내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귀신이 우롱하는 그 모습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귀신도 떠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면 잠잠하라! 입을 딱 다물고 떠나가! 그때 떠나가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못 쫓아냈는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로 콜링하셨습니까? 그래서 신부의 영성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선지 조건이 변론하지 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와 싸워나가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세상과 구분할 때 나는 당신과 달라 하면서 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주님만 나를 신부라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아이다.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변론하냐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토로하지 마라. 그냥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커져요. 그럴 때 기도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면은 기도 외에는 떠나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영적인 거룩한 통로를 지닌 사람이 기도할 때 사탄이 떱니다. 영적인 통로. 어떻게 통로가 깨끗해집니까? 그러니까 나열한 대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구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변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자가 기도할 때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는 일곱 길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세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일을 행하면서 이제 신부들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숨어있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를 공격해오는 내 안의 어둠부터 나를 공격해오는 가족의 어둠부터 나를 공격해오는 공동체의 어둠부터 나라의 어둠부터 쫙쫙 파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됩니다. 우리 씨름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의 흐름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흐름, 영적인 흐름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어떤 사람에게 살인의 마음, 살인자의 영이 들어왔어요. 보이는 것은 살인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 속에 드러나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살인, 죽음의 영이 막 들어가서 분노가 들어가서 참지 못하게 해서 흉기를 들고 죽이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분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속에 지나가는 거 살인사건이 났네. 9.11 테러가 일어났네. 트럼프 대통령이 됐네. 이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영적인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 눈앞에 두고 그것을 파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세우고 무너지를 수축하는 자가 중보기도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느냐,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기도에 달렸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파송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환경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 모두가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 가운데 정말 10%만 중보자, 중보의 사명을 받았더라도요 엄청난 거예요. 중보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딱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구나. 뉴욕에 워싱턴에 루시퍼에 또아리가 있어요. 여기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이는 세계 다 나타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곳을 통하여 엄청난 이 마지막 때 일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한국이고 거기에 끌려가는 많은 나라들 이렇게 무너져서 내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심판했다가 다가오는데 어찌 이렇듯 방관하고 있는 것이냐고 주님이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듣는 분 하나님 중보형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시대에 중보의 영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의 영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무릎을 꿇고 한 시간 두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의지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떠나가면요 입이 딱 닫혀져요. 방언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영이 메말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에 중보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세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보의 영은 기도의 영하고 달라요. 중보의 영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야 내가 저 땅을 사랑해.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니 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보는 자가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가 중보기도자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나가겠다고 말씀을 받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이 신부 교회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중보의 영을 부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부어줄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목적이 야 신부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중보의 영을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심장을 주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 마음으로 이제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의 오실 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로 내가 세워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지금 기도하길 원하세요. 마음을 여시고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을 보혈해줬습니다. 아버지요 이 공간을 지금 이 순간 보혈해줬습니다. 아미스타라리알레베스타라바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빗장을 엽니다. 우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고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할 때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한 적이 언제 있는지 아버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신부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신부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이 있다 하십니다. 신부가 좋아서 예수님 옆에 함께 천국 잔치라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나 신부를 세워주세요. 신부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삶이 더 어려워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줘요. 나 이 땅 살기 싫어요. 나는 주님의 신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기 싫어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딸의 마음에
죽음의 영이 그를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신부의 고백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신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못할 신부가 이제 하나님 나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나 고만 살고 싶어요. 다 무너져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신부가 있다 하십니다. Surrender fall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내 딸아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 신부를 일으켜 세우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신부교회 그리고 신부교회에 연결된 모든 중보자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안의 어둠을 조명해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의 싸움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어둠이 날 어떻게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 쓴말이 있게 내가 권세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충만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라 하십니다.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그 신부를 일으켜 세우고 보호하시며 이제 전쟁에 능한 용사로 세워나갈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오니 지금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 하나님께서 다 이긴 승리한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전리품만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낸 싸움인데 전리품도 못 챙기고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대점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있는 척,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 내 모습, 내 모습을 내가 속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이래도 내가 중보자입니까? 아버지, 나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더러운 것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한 바람 만들게 깨워 주시옵소서. 하늘에도 우리 세계 불러서 만세야 마마 아버지, 하늘에도 my Lord son 주님이여,
해줘 고맙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토리 아브란제의 어둠은 풀리기 시작한단다. Surrender for a while. 어둠은 풀리기 시작한단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회개 이외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워요. So I say. 회개 이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아무도 없다. 아멘을 루아야 따라 너스라 경건의 흉남을 냈어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말했느냐 그리도 들었다. 내 딸아 고맙다.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 딸아 내 종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로 웨레리아 따라 너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느냐. 내가 방언 통변을 통해서 에로에 내 마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날마다 기도하며 너와 소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따라 네 안에 시기의 마음이 있구나. 에로야 네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어울러 하나님 나도 저걸 갖고 싶어요. 부럽구나. Surrender forever.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Do it, do it, do it, do it. 괜찮다. 나라 미안하다.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 Look out of your Lord's eye. 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울 수 있느냐? 내 종아? Oh, Lord. 내가 여종을 보낸 것은 너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함이라. 싸워야 한다. Oh, Lord. 싸워야 한다. 너희가 싸울 때 어려워 근들 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라. 다시 오실 어외라 신랑의 길을 어찌 예배하겠느냐. 저곳에 어외라 너희를 죽이고자 달라들며 어답을 했어요. 돈을 받고 있는 저 어둠에 어외라 악한 영들이 이렇듯 내 자녀들을 어외라 하나하나씩 죽여가고 있단다. 느끼어 날 어이 할 것이냐 어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이 할 것이냐 외로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런 웰컴들 수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 Now we break.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진 것이 바로 Everyone Lord 교회가 무너진 단지라. Surrender for 교회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 Love forever for so long 교회여 어찌 그 심판 면하려느냐. Already sober 어찌하리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져갑니다. 아마달리아 영적 전쟁 내가 그 자리로 나서지 못하는 아말라 우리 무크카 무비력한 저것들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 안 남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갈 때 하나님 우시도다. 내 몸이여 내 몸이여 일어나라. 무너진 교회 let a boy 바라보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어이하고 어이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먼저 교회를 거룩히 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로에르바 내가 무너졌기에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경건의 흉내만 내는 무능력한 그리스도
교회가 무너졌기에 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세상도 무너져갑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여, 나를 보소서. 하늘에 들새 아바, 주님 우리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전을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별로 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날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배자도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라바웨르바, 거룩할 때 그 영의 동네에 믿음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가라비우스님 말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 이제 그 성전에서 주님이 주신 기도로 나라와 이 땅과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하루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을 더 거룩하게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단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빚어가는 그 손길 멈추지 마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많은 영적 싸움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속사람이 변하면 반드시 겉사람으로 삶이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책에 크리스천들의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188페이지 보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외치셨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보다는 잠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기보다는 아직도 나의 눈에 제일 가까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훨씬 더 생각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세상의 방법으로 머리 써서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방법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 보며 인정받기보다는 나를 눈동자처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책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그 깊은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긁어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약아졌어요. 입으로 다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그렇게 원하세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깊이 주님 앞에 먼저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내가 아, 나는 다 회개했는데 라고 하는데 뒤에서 시꺼먼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길 원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깊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그 고난과 외로움과 왕따와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받을 영광과 비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영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열정을 가지고 또 세 분 목사님이 여기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많이 또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 계속해서 이제 아침 10시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더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갈고피 하십시오. 배고파 하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그러한 열정이 없으면 그냥 스쳐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귀신들도 우리 속사람 우리 믿음을 압니다. 예, 속이지 마세요.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번에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 딱딱하고 그 껍질이 두꺼워지는 이것을 지금 벗겨주셔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 살처럼 말랑말랑한 그러한 순전한 그러한 그 영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저녁에 또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저희들이 배고파합니다. 저희들이 목말라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늘에 신령한 놀라운 그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더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솔직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들어오시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완전히 열어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영이 약합니까? 몸이 약합니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영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몸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 장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이 또 기대하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주시사 주님 이곳에 모인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또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신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사 주님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오늘 저녁에도 집에 돌아가셔도 꿈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이제 승리의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욱 사랑하며 목말라 하며 배고파하며 주님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 자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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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